선생님,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국인이면서도 이제 잘 몰랐던 그런 한류에 대해서 새삼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죠? 오늘은 한류 미래를 열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한류의 어떤 과거와 과거의 DNA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한류를 이어왔고 그리고 한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한류 미래를 열다 2부 시간인데요. 고대에도 한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시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한류를 펼쳐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천재 문화예요. 천재 문화. 우리가 많이 배웠죠? 네. 부여의 영고, 예, 고구려의 동맹, 네, 그리고 동해, 예의 무천, 뭐 이렇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주관식 그리고... 시험 항상 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삼국시대에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바로 부여,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고조선에도 천재가 있었습니다. 명칭은 알 수 없지만 천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신시배달국에도 천재가 있었죠. 그것도 한번 뒤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천재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은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재 문화에 관해서는 후한서나 이런 중국의 문헌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후한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월로서 하늘에 제사하고 대회하니 이름하여 동맹이라고 한다. 예, 고구려의 동맹에 대해서 나오죠. 그 나라 동쪽에 대혈이 있는데 수신이라 부르고 역시 시월로서 맞아서 제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 나라 동쪽, 이걸 국동대혈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월 3일. 10월 3일이 뭐죠? 개천절이요. 예, 개천절. 10월 3일에는 백두산에 올라가 천재를 올렸다. 이런 제천의식은 배달신시의 옛 풍속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신시에서부터 이런 천재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개천절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천재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재 문화를 지냈던 곳을 쭉 살펴보면 맨 왼쪽이 태백산입니다. 우리가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 천재단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홍산 문화의 그런 천신단, 천신단의 어떤 모형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아래쪽이 강화도 만이산이죠. 네. 네,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천재단이고요. 이게 고조선 때 단군 왕건께서 천재를 지내던 곳, 그리고 줄곧 고려 조선까지도 천재를 지내던 곳이 바로 강화도 만이산이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대한제국 때 우리가 천재를 지내던 원구단입니다. 원구단인데요. 이 원구단은 지금은 없죠. 1913년인가요? 그때 철도 호텔을 지으면서 일본이 이제 없애버렸죠. 없애버려서 우리의 천재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붕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재 문화가 유구하게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이런 천재 문화가 있고 나서 그러면은 천재라는 게 굉장히 큰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있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면은 보통 대동제를 열었습니다. 같이 한바탕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울려서 노는 흥의 문화. 어떤 그런 풍류 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고구려의 무용총입니다. 무용총. 오색의 무용총인데요. 뭐 춤추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걸 굉장히 각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저 때부터 분노가 시작된 것 같아요.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죠. 또 동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다섯 명은 똑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보면은 따로 연습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연습 좀 틀린 모양이에요. 그래도 따로 연습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안무를 하는 모습이죠. 아마 평창 올림픽 그 개막식 때 이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마 안무를 했었던 것을 재현한 것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좀 어린이 좀 보이죠? 예, 몇 명이 있습니까? 7명. 7명이죠, 7명. 네. 예, 7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긴 뭐냐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 노래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위에는 춤을 추고 밑에는 노래를 하죠. 이걸 합치면 케이팝이 되는 겁니다.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는 그 이제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앞에 보시면 말을 타고 있는 분이 계세요. 좀 어르신이죠. 이분은 엔터테인먼트. 예.
노래를 갖다가 이게 감독하고 있는 겁니다. 감독하고 있는. 예. 이 위에도 감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양쪽을 다 감독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과거에도 우리가 이렇게 안무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던 고구려의 악, 고려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당나라까지도 이렇게 갔었던 그런 어떤 유행 탔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음악이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나갔다라고 하면 그걸 과거에 이제 한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중국 문헌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자기들 문화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 다른 특색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후한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후한서 동의열전에 보면 동이족은 술 마시고 노래하면 춤추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했어요. 한자로 뭐로 돼 있습니까? 음주가무. 예,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는 자주 쓰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후한서 동의열 고구려절을 보면 그 풍속은 모두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데 밤에는 남녀가 떼지어 노래 부른다 라고 해서 떼지어서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떼지어서.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떼창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전 세계 외국 가수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고 그 못 잊어 하는 게 바로 그 떼창이잖아요. 영어권 가수들이 오는데 그 영어를 다 따라 불러요. 네, 그런 맞아요. 모습. 뭐 또 일본하고 비교한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도 인기인데 보면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부여조입니다. 또 항상 5월이면 농사일을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이제 천재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재를 지내고서 밤낮 술자리를 베풀고 모여서 노래하고 춤춘다. 10월에도 마찬가지다. 농사를 끝낸 후에 이같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 밤낮 주야 음주 가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노래방 문화가 있죠. 네. 그 노래방 문화가 있는데 하루에 밤에 노래방 뭐 낮에는 안 가잖아요. 거의 안 가는데 밤에 이제 노래방 가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하루에. 많이 안 가죠. 지금은 못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갔죠. 그게 얼마냐면 150만에서 200만입니다. 와. 계산해보면 그래요. 노래방의 숫자와 거기에 오는 숫자를 합하면 150만에서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밤에 하루에? 그렇죠. 하루에요. 하루. 아. 하루. 놀라셨나요? 한 달인 줄 알았어요. 하루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노래를 즐겨하고 그런 민족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독주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아. 네, 술도 좀 독하게 마셔요. 네, 그래서 음주 가무. 이게 DNA가 어디 안 간다는 거죠. 네, 선생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원문에 음주 가무라고 딱 저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밤새도록 술 마시고 이렇게 남녀가 떼지어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만 단편적으로만 보면은 네네. 자칫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기에 뭔가 진짜 깊은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깊은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풍류에 능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능, 전체적인 예능 뭐 이런 것들이 능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학자들이 동이족의 음악 교육이 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으로 넘어갔다. 모든 중국의 음악의 효시는 동이족의 음악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과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옛날 말로 표현하면 예와 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악, 예악 문화에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이라고 하는 노래만 강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펼쳐져 나오는 이 예의 세계라고 하는 것에 강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는 뭐 율려의 세계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런 어떤 천재 문화,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조상을 받드는 이 문화에 강했다라고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 문화 이후에 그 거기에서 나왔던 재물들이나 이걸 돌려 먹으면서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이렇게 대동, 같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강했다라고 또 좋게 말할 수 있겠죠. 페스티벌이네요. 예. 일종의 페스티벌. 대학교 때 축제할 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리듬을 탈 수 있는 그걸 또 이제 뭐 얘기하자면 또 삼수 문화 같은 거 있죠. 아까 그 월드컵 때 불렀던 대한민국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냥 4박자나 2박자로 하는 것보다 따닥 따닥 딱 이거를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전부 다 똑같이 하니까 또 떼창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노래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보면 지금의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